한글 프로그램에서 이 문자열을 표로 자동으로 넣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줄이 바뀌어 있는 거, 이걸 딜리트해서 같은 줄에 놓고 스페이스바를 세번 누릅니다. 딜리트하고 세 번, 딜리트하고 세 번, 딜리트하고 세 번, 딜리트하고 세 번, 딜리트하고 세 번. 이런 식으로 네번 해도 됩니다. 세번 이상이면 됩니다. 네 번이 가끔마다 뭐 실수로 네 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 부분을 표를 문자열을 표로로 누릅니다. 근데 이때 분리 방법을 어떻게 하냐? 지금 스페이스바를 세번 이상 넣어서 빈칸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세칸 이상의 빈 자동으로 넣기 말고 분리 방법 지정 세칸 이상의 빈칸을 넣어서 설정을 누르면 바로 이와 같이 표로 들어갑니다. 이것을 이제 그림사전으로 타이포셔널리를 만들려면 셀 나누기 다섯 줄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돼서 여기다 이제 그림을 넣고 두 번째에다 그림 넣고